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엘리사벳의 서재는 네이버 카페 낭독 제작소를 통해 오디오북을 제작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읽는 한국문학 단편소설 오디오북 100선을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근현대 우리 소설을 여러 성우님과 내레이터들이 현대적 감성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이상의 나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본명은 김혜경입니다. 시인이며 소설가이고 건축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상은 서울 태생으로 1930년 조선의 중편 12월 12일을 연재하며 문학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초부터 초현실주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를 발표하였고 주로 의식세계의 심층을 탐구하는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거울, 오감도 등의 시와 소설 날개, 종생기, 수필 권태, 산촌 여정 등이 있습니다. 이상은 현실이나 일상적인 감정, 전통적 문학규범 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현실에서 소외된 인간의 내면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깊이 있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심리주의 또는 초현실주의의 작품을 주로 씀으로써 심리소설의 개척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플롯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함으로써 지적 편린이나 자의식의 고백들을 독특한 기법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소 실험적인 기법과 난해함 때문에 독자들의 비판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사상 불온 혐의로 일경에 잡혀갔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안타깝게도 27세의 나이로 요절하였습니다. 이상의 날개는 1936년 9월 조강에 발표된 그의 대표작입니다. 매춘부를 아내로 두고 그 아내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종속된 기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주인공이 좁은 방으로 표상되는 비정상적인 삶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존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주인공은 남편이지만 아내와 잘 수도, 함께 마주앉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아내에게 오히려 짐만 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매개로 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아내와의 무너진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아내가 자신에게 먹여오던 감기약이 최면제임을 알고 비로소 나라는 존재 의미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나의 내면에 있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의 삶에서 벗어나 마음껏 날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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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하는 주인공의 외침은 진정한 자아를 되찾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펼치고 싶은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체가 주인공의 독백으로 전개되는 독특한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백 형식의 낭독으로 주인공의 분열된 자아를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제겐 좀 어려웠습니다. 이상 작가의 글을 꼭 낭독해보고 싶어서 정말 긴 시간을 녹음하고 지우기를 반복했는데요. 책 전체를 외울 만큼 읽었을 때 비로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분열된 감정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자기를 살해하려 했을까를 연구하며 반복적으로 곱씹는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이 대사는 낭독할 때 저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100년 전에 이렇게 멋진 글을 남겨준 천재 작가 이상의 감정을 100년이 지난 현재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글만이 지니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엘리사벳이 들려드리는 이상의 나에게 미리 듣기 들려드릴게요. 이 오디오북의 완독본은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다시 읽는 한국문학 단편소설 날개 이상 낭독 이희수 제작 엘리사벳의 서재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흐느적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횃배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으레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증할 상식의 병이요. 나는 또 여인과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 기법에 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낏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분일자 말이오. 이런 여인의 반만을 영수하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오. 그것은 온갖 것의 반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에 재행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굿바이.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대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오. 그대의 작품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기성품에 의하여 차라리 경편하고 고매하리다.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하여 버려. 도스토옙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위고를 불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지연인 듯 싶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화를 보지 마오. 부디 그대께 고하는 것이니. 테이프가 끊어지면 피가 나오. 상체기도 머지않아 완치될 줄 믿소. 굿바이. 감정은 어떤 포즈. 그 포즈의 원소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지 나도 모르겠소. 그 포즈가 부동자세에까지 고도화할 때 감정은 딱 공급을 정제합니다. 나는 내 비범한 발육을 회고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규정하였소. 여왕봉과 미망인. 세상에 하고 마는 여인이 본질적으로 이미 미망인 아니니가 있으리까. 아니, 여인의 전부가 그 일상에 있어 개개 미망인이라는 내 논리가 뜻밖에도 여성에 대한 모독이 되어. 굿바이.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죽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송이송이 꽃과 같이 젊다.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 하는 까닭이다. 턱살 밑에다 철줄을 메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다지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버린다.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을 잔다.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 수 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느라고 그런 것을 알 길이 없다. 33번지 18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